안녕하세요, 모델 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의 지입니다. 네, 한현민 씨는 모델, 예능, 연기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더니 야구까지 그 영역을 넓히셨더라고요. 아니,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연예인 야구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야구 꿈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한화를 다니셔서 한화 경기를 자주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야구선수까지 꿈을 꿨었죠. 네, 워낙 피지컬이 좋으셔서 야구선수를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알았으면 제가 시구할 때 한현민 씨에게 좀 배워갔을 텐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시구를 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쾌대기 시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팬분들과 구단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다 그랬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우주소녀가 불렀던데요. 시구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 감사하게도 저희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희가 KT 두산 롯데에서 또 시구와 시타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10개 구단 모든 경기장에서 보는 게 저희 우주소녀의 목표입니다. 네, 멋진 목표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미션이자 목표인 완벽한 시상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루수 부분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1루수 부문 수상자는요, 굉장히 떨리네요.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루수 부분 수상자는 네, 키우미오 로즈. 박배우 선수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스타벌도 참 많이 봤고 박병호를 연호하는 팬들의 네. 소리와 열기가 엄청 뜨겁네요. 네, 꽃다발을 잠시 옆에 도와주시고 네. 박병호 선수께 수상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네. 물도 떨어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우미오 박병호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로 봤는데 받을 때보다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았던 키우미오즈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단 너무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키움이로즈 팬분들 끝으로 사랑한 아내와 아들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 고마운데 50살까지 야구하게 됐으니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호 선수 왔습니다. 더 좋은 일 생기라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좋은데 붙여주나요? 아, 예. 예. 계속해서 AS 꼭 빨리 좀 해주시고 네. 더 좋은 일들이 박병호 선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현민 씨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키스톤 콤비의 한 축이죠. 뉴스 부분입니다. 네, 신인급 선수부터 베테랑까지 굉장한 선수들이 후보로 선정돼 수상자가 누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루스 부분 먼저 후보자부터 만나보시죠. 이루스 부문 LG 트윈스 정주현 NC 타이거스 윤리부
이거지. 방치복. 네, 이루스 부문 후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한윤민 씨가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빨리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루스 부문 수상자입니다. 드립니다. NC 다이노스의 본인 선수. 네, NC 다이노스의 박민호 선수 총 125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위, 득점 가출률은 5위, 안타 7위에 오르면서 2019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박민호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또 팀 공격 양 선수가 꽃다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시다이노스 선수 박민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오면서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왜 다들 감사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야구하는 내내 이동욱 감독님을 비롯하여 항상 좋은 지도자분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항상 모범이 되어주시는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그리고 항상 의지가 되는 우리 다이노스 팀원들까지 함께여서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데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NC 팬분들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여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팬분들 덕분이라는 거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오른 이 자리가 제 개인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무겁고 감사하게 받고 내년에 우리 모두의 꿈인 팀 우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